그래서 정군우 씨의 6이네요. 뭐 어떤 거 배웠어요? 씨의 6에서는? 상대방이 어떤지 묻고 어떻다, 어떻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래서 얘는 뭐 Are you happy? 지금 시험치기 쓰기 시험에 뭐를 못 썼어요? You를 못 썼죠. You를 잘 모르나요? 이렇게 생겼어요. Are you happy? Okay. 자, 그러면 여기에 Are you happy 하고 뭐하고 비교할 거냐면요, You are happy 하고 비교할 건데요. You are happy 이건 무슨 뜻일까요? 넌? You're 넌 You are happy의 뜻이 뭐다? 너는 너는 행복하니? 어? 그럼 이거하고 You are happy하고 Are you happy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오케이, You are happy의 뜻은 뭐다? 이 뜻이죠. 너는 행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럼 You are happy가 왜 너는 행복하다라는 뜻이 되느냐? Happy의 뜻은 행복한 그렇지. 잘하네. 그러면 무슨 씨예요? 하다시? 어떤 사람? 행복한 사람. 그건 무슨 씨예요? 아, 하다시. 아, 하다시. 어떤 사람? 어떤 어떤 시? 사람? 행복한 사람. 어떤 씨죠? 행복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의 종류는 어떤 씨예요? 자, 얘를 보고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뭐라고 너는? 계속 설명했는데, 얘를 보고 뭐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기억이 안 납니까? 비동사. 오케이, 비동사는 종류가 몇 가지 있다 그랬어요. 아니, 그래, 뜻은 그래, 뜻은 그래, 뜻은 이다란 뜻하고 있다란 뜻이 있다 했고요. 종류, 아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였어요? M 그래서 am도 비동사란 말이야. 또 is. 그다음에 또 여기 있네. am is are. 얘들을 보고 그냥 함께 쓰는 녀석이 다를 뿐. he is, she is, it is, I am, you are, we are, they are. 쓰는 애들에 따라서 모습이 B, 원래 모습은 B였는데 B가 I를 만나면 I B가 아니고 I am. B가 he나 she나 it,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남자도 여자도 아닌 거 하나를 만나면 he is, she is, it is 이렇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근데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어떤 시 앞에 뭐가 있으면 비동사? 비동사가 있으면 합쳐져서 뭐가 뭐 된다 했어요. 어떠하다? 그래서 you are happy의 뜻은 너는 행복하다가 된다고요. 너는 행복하다.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는 행복하다야, 너는 행복하니야. 너는 행복하니? 그래서 묻고 싶으니까 you are happy가 묻는 느낌 들어. Are you happy가 묻는 느낌 들어. Are you happy? 그래서 are you happy 해서 묻는 말 만들었다고요. 물어봤으니까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Yes, I am. Yes, I am. 지금 근우가 다음에다가 이렇게 써놨어. Yes. 여기다가 이걸 쓰고 여기다가 이런 거 썼거든. 그냥 이러면 되지 않나? 이건 내가 봤을 때는 I'm을 쓰려고 한거 같은데 I'm이 I am의 줄임말이고 여긴 줄임말을 안쓴 거야. I am 뒤에 생략된 말은 Yes, I am. Yes, I am. I am happy는 아니겠고요. Yes, I am. 이 비동사잖아. 비동사 뒤에 무슨 시? 어떤지. Yes, I am happy. 뭐라고 물어봤어, 앞에서? Are you happy?
라고 물어봤잖아. 네. 근데 행복하니까 yes I am happy 하는 거죠. 이거 무슨 동사? be 동사. be 동사 뒤에 무슨 시 있어 지금? 어떤 시? 그러면 I am happy는 무슨 뜻이겠어? 나는 행복하다. 나는 어떠니 어떻다 되면 되니까 나는 어떻다? 행복하다. 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얘는 are you sad? Are you sad? Are you sad? Sad의 뜻은? Sad, 슬프다. 슬프다. 그럼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슬프다란 뜻인데 어떤 시인가요? 슬픈 시가 아니라 하다 시. 예, 그러니까 sad의 뜻은 슬프다가 아니에요. 슬픈. 그래, 슬픈이란 뜻이. 어떤 영화? 네? 어떤 영화? 슬픈 영화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무슨 시야? 카톡 보내줘. 하다시. 아니 어떤 영화? 슬픈 영화 이런 말 만들 수 있잖아. 네. 그러면 sad가 슬픈이란 뜻을 갖고 있으니까 무슨 시겠니? 어떤 시? 그래 어떤 시? 어? You are sad는 무슨 뜻이야? 슬프다. 비동사 뒤에 지금 무슨 시 있어요? 어떤 시? 그러면 요거 둘에 합쳐서 뭐가 된다고요? 어떠다. 그러면 you are sad는 무슨 뜻이야? 넌 슬프다. 근데 묻고 싶으니까 you are sad는 묻는 느낌이 안 들잖아. 네. 그래서 묻는 말 만들려고 뭐 하고 있어? Are you sad? Are you sad? 그러면 슬픈지 물어봤으니까 다 대답해야 되겠죠. Yes, I am. I'm sad. 됐습니까? 네. 오케이. Okay. I'm은 뭐의 줄임말이고? I am. 그러면 얘는 무슨 동사? be동사. be동사가 하는 일은 두 가지 이다,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서 문장 속에서 어떤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가요. 네. 가지고 가야지 다음 해설을 할 때 필기를 할 거 아니야. 합쳐서 어떻다가 예 안녕하세요. 오케이 그다음. Are you scared? Are you scared? 여기 you도 못 썼고 scared도 못 썼어. 봐봐 소리가. 네. 아. 이런 소리 나잖아.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될 거 같아? 이렇게? 아주 잘했어. 조금 틀렸네. 됐습니까? Scared의 뜻은 뭘까요? Scared 무서운. 그렇지. 잘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시야? 어떤 시? 그렇지. You are scared는 무슨 뜻이야 그러면? 너는 무섭다. 그렇죠. 누가 다 됐네. 어떠니 어떻다 됐네. 비동사 만나서. 됐습니까? 근데 물어야 되니까 You are scared는 하나도 묻는 느낌이 안 들어서 뭐 만들었어? Are you scared? 오케이. 그럼 이제 대답해야 되겠지. No, I'm not. I'm not scared. 그래, I'm not scare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놀랐냐고 물어볼 거야. 다음은. Are you surprised? 오케이, okay, surprise. 오, 쓰려고 열심히 노력했네. 됐습니까? 스펠링은 요렇게 생겼어. 됐습니까? 네. 물어봤더니 대답해야 되겠네요? No, I'm not scared. 겁먹은 거 아닌데. I'm not surprised. 됐습니까? No, I'm not. I'm not surprised. 자, 선생님이랑 같이 지금 방금 봤잖아. 네. 그치? 그러니까 네. 봤던 거 기억 살려서 이거 틀렸는 거 한번 고쳐. 네가 고칠 수 있는 거 한번 고쳐봐.